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뭐. 너무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1위는 5 나니까? 4위를 갔어요. 4위? 야, 블랙스만도 못 봤지? 아니, 나건 나오니까 더 어려운데? 아니야, 정우 아니, 밴드 그때 나건 안... Yamanamadu, Yamanamamu, Lamagamagu, Gamagu, and I'm a bebop, Gamajuice, Yabba da Babba da when the beat drop. Okay, idol. Nagon. 하나씩 틀어보면 해볼까요? 여기서 끝났어요. 너무 좋아 이미. 이건 명곡이다. 아, 이 스냅 여기서 끝났어 이미. 까지 들으면 이 노래는 끝납니다. 예, 왜냐? 이미 너무 좋아요. 이 마라톤 마라톤 이 가사를 제가 썼는데 가이드를 떴었을 텐데 제가 마라톤 마라톤 뭐 어떻게 떴더라? 가성으로 떴나? 마라톤 마라톤 이 마라톤 이 발음을 살려야 된다고. 이 마라톤 이 정국이가 또 기가 막히게 살려줬죠. 어 낙원은 사실 그리고 뭐 보면 이제 꿈이 없어도 된다는 그러니까 꿈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사랑이라는 말도 그렇고 꿈이라는 말도 그렇고 너무 이 단어가 보면 사회성을 띠게 되잖아요. 언어가 어떤 언어가 다른 뭐랄까 이 사람들이 입을 돌고 도면서 다른 뜻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색깔이나 정서를 띠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꿈이란 사랑이라는 말은 정말 닳고 닳았잖아요. 닳고 닳았고 아직도 사람들이 입에서 쓰이고 소중한 단어기도 한데 너무 성역화돼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꿈이랑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랑은 항상 아름다워야 되고 항상 뭔가를 막 이렇게 막 꺼내서 막 주고 애절하고 막 아, 아름답고 막 꿈도 막 꿔야 되고 막 꿈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좀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말에 저는 미움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사랑이랑 미움이랑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절대로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고 그 안에는 뭐 희생도 있고 양보도 있고 배려도 있고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어떤 뼈를 깎는 고통들이 다 있는 건데 사람은 사랑을 아름다워야 된다고 하고 사랑은 예뻐야 된다고 하고 약간 그런 꿈도 마찬가지고 꿔야 되는 거고 막 잡아야 되는 거고 쟁취해야 되는 거고 나쁜 게 아니죠. 저도 꿈이 있고 누구도 꿈이 있겠지만 꿈이 없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없다가 있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젯밤에 꿈 내 꿈도 꿈이고 그런 말들에 착안해서 가사를 썼고 낙원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노래가 약간 슬프거든요. 되게 슬퍼요. 노래가 저는 이 노래가 좀 슬프다고 생각해요. 저 현실을 반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소망이 이 노래 자체가 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낙원은 슬픈 노래인데 멍청이 달려가면 약간 좀 깨지 않을까요? 약간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낙원으로 됐습니다. 멍청이 달리기 했으면 좀 네 아무튼 잘 된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이거 딱 봐라. 이거 딱 보면 안다. 알았어 딱 볼게요. 자 부작도 어? 보안 제이요 제이요 정보 I need you 땡어 뭐야? 다음 제이요? 보안 아! 미트 보안 제이요 아! 제이요 보이빌러 아니야 김정신 I need you 알잖아 좀 들어라 애들이야 그리고 순위가 1단계 하락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건 진짜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모르잖아 지금 우리가 딱 봐도 모르잖아 하나 둘 셋 이렇게 둘 셋 하나 둘 셋은 뭐야? 아 김석진 그 뭐 화환 같은 거 있었는데 아 제이요 낙원
낙원. 아, 이거 제가 먼저 하죠. 낙원이야.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아니지, 낙은 사람들 사람이 떨어지는 걸 그래. 너무 잔인하잖아. 낙원. 오케이. 다들 여기 가면 자 시작해. 자, 소원부터 갈게요. 흑! 아, 원 어디야? 왜 이렇게 원이 작은 거 같아? 재혁! 흑! 뭐지? 나 원! 감사합니다! 나가운데 사람 맞춰야 돼. 괜찮아. 성진만 내가 해결해 줄게. 돈을 내가 돈 뽑고 올게. 윤재! 나 원! 멈췄어도 괜찮아. 잠시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갑자기 왜 끝인 거 같아? 컴온. 낙원해. 아, 재혁. 멈췄어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달리지 않아. 와. 어, 김동재. 조금 틀렸어. 아, 재혁. 김동재. 자, 누구지? 낙원. 멈췄어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달릴 필요 없어. 오! 아니, 근데 좀 음이 좀 이상하다. 재혁! 우리 웃어도 돼.